굿모닝입니다. 또 오랜만에 한국어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국어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것은 금요일 날, 그때하고 주일 날 1시간 다 영어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 제 1호 선교사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시작됐는데, 그분이 어디 가서 아직 안 와가지고. 끝까지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겠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신약성경의 서신제, 아니 신약성경 24권 중에 최초의 서신, 최초의 글이 이 글입니다. 데살로니가 AD 한 51년, 51년에서 52년 사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그러니까 성경 24권 중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가 할때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까지 한 다음에 14권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바울이 고린도에서 글을 쓴 거예요. 지난 두달 전에 우리가 그리스에 전도 갔다 왔거든요. 청생 같이 가셨죠? 너무 좋았죠. 이번에 12명이 그리스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왔어요. 어디 갔다면은 아덴, 고린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빌립보, 뭐안간데 없이 바울 사도가 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했던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몇 명이 선교했죠? 256명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스에 보니까 그리스 10대들이요, 막 얼마나 한국 사람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배웅해주지도 안 가요. 우리 차가 있었잖아요. 차안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한국식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높여진 이유가 뭔가? 전도회라고. 전도회라고. 그래서 복음을 막잘 들어요. 작년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는데, 유대인 꼬마 13살, 15살짜리 6, 7명이 우리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죠. 신약 성경을 주니까요. 뭐라 그런다? 영어를 다 잘하더라고요. We believe in the Judaism from my forefather, Abraham, Isaac, Jacob, even my father and mother.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 유대교를 믿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유대교를 믿었고, 조상 때부터 유대교를 믿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독교인은 이제 이단을 보거든요, 유대교도교에서. 근데 그걸 주니까 막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꼬마들이. 우리한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뭐 케이팝 이야기하고 BTS 이야기, 그 유대인 꼬마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히브리 성경도 주니까요. 고민을 하면서, 그래, 그럼 한번, okay, because you are Korean, I receive, I read it. 한국 사람이, 당신이 한국 사람 주니까 이거 받아서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꼬마들이, 10대 애들이, 만약에 내가 잉글리시였고, 아메리칸이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no thank you,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준 히브리 성경책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읽을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한국 위상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어떤 사람 기도하면요, 감사 기도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은요, 감사 기도보다는 주여, 그 영혼 정말 보호해주세요. 막 어떻게 사고 칠지 모르니까. 막, 늑대꾼 같아. 이러지 지금. 그러니까 막, 거기 가서 막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못할 것 같으니까. 주여, 그를 보호해주세요. 막그 기도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세 가지 기도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3절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대요.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수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뭐예요? 인내. 3절 나오지요. 너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예, 믿음이 있다면서 역사 안 따르면 가짜 믿음이에요. 모세가 믿음 있잖아요. 홍해 앞에 가르잖아요. 역사가 따르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
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티 한잔 안 타가지고 커피 안 타주고 비스킷도 안 주고 아니요 사랑한다며 수고가 따라요 내가 돈이 들어가요 내가 밥 사주는 거예요 예 사랑이 수 그다음에 소망에는 뭐가 떴나가요 있네. 인내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아이 이제 지금부터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뭐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네 매일매일마다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다 그러면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 세 사람이거든요. 너희들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됐지? 또 주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재림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재림 신앙. 예수 강림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뭐가 온다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어떻게 너희가 이길 거야. 환난이 있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주신 기쁨 있으세요? 갑자기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 그거 말고 성령이 주신 기쁨.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러거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대. 예,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깨달아지면 성령의 기쁨이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사람들이 셉니다, 셉. 세니까 바울이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 디모데. 센 성도들한테 센 사람을 보내요, 디모데. 이 바울도 한 바울이 별로 데살로니가 쫓겨났어요. 봐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 좀 사람들이 좀 억세. 근데 유대인들이 억세.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저희가 17장 1절 저희가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노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자기 랍비거든요 그걸 사내들인 멤버예요 70인 멤버이기 때문에 예, 아주 뭐 사내들인은 그 나라를 갖다 인도하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라고 볼수 있고 그 정책 그 캐비넷 그 멤버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서 말씀 전하거든요.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 예,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제 십자가 죽은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한 거 증명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전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죽인 분이 메시아거든 하나님 아들 되는 나도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스데반 죽인 데 앞장선 사람이야라고 강론을 한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이 이방인.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요. 좀 귀부인들, 좀 부자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러나, 이제 오죽,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이 들어가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많이 군중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기 누구야? 그리고 시기가 임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발개치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르러 가더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 여기도 있다.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래, 천하를.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17절 보세요. 야손이 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의 가히 말하되 다른 이가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왕이래.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17장 10절. 사도행전.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이제
어디 유대인 회당에 간다면 베리아 쪽으로 베리아. 데살로니가 베리아까지 차로 한 30분이면 가요. 얼마 멀지 않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베리아를 간 거예요, 베리아. 근데 베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사적이래. 그리고 성경을 더 상고했대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걸 상고하고 묵상한 걸또 행동으로 나타나, 순종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리아에서 전도했고, 베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달라요. 데살로니가스는, 데살로니가가요, 아주 세상적이에요. 바닷가에 피거든요. 지금도 막 세상적인 술집 많고 나이트클럽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디모데 후서 4장 봐보시고 합니까? 또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서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데 10절 봐보세요. 10절. 대마가 나요, 대마. 디모데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 갔어요. 그리고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여기요. 대마 이 사람이 세상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가버린 거예요. 옛날 대마는 굉장했던 사람이고, 바울하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바울하고 동역했던 사람이 대마 이 사람은 세상 사랑해가지고 대산을 가버려 내를 떠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 같이 안 해요. 야, 바울한테 훈련 받은 사람들도 마지막에 저렇게 해도 되구나. 예수님께 훈련 받은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거 보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 받은 사람이 배반하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마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들 때가 그거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 저버리고 배반하고 그냥 떠나버리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대마 이 사람은 세상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가버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좀센 사람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요. 그 2장 2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뭐 했죠? 감옥 갔잖아요. 유럽 도착하자마자 간 곳이 감옥이에요. 왜? 계집종 그 귀신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미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노라. 고난과 능욕,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4절.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하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요 사람 기쁘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 아이 사람한테 이렇게 기쁘게 해야 되고 저 사람 저 사람한테 기쁘게 해야 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결혼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하면 남편이면 부인은 어떻게 기쁘고 갈고, 부인은 어떻게 하면 남편이 기쁘고 갈고, 그런 시간과 정력과 뭐 에너지 모든 그 돈까지 다 주님 위해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직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 올인해가지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 기쁘게 하니까. 사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람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종이 아니래. 야.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울. 그래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람한테 영광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사람한테 영광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왜 나한테 박수 안 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내한테 칭찬 안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영광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박수 받고 사람한테 영광 받고 사람이 자기한테 주목하고 그런 걸 아주 자동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바로바로 거절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요.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누구를 일으키죠? 앉은뱅이 일으키잖아요. 앉은뱅이 일으키니까요. 막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는 데 가는 사람들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뭘 봤다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거기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만 나 베드로 내 옆에 있는 친구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이둘다 죄인이야. 우리 경건으로 이 사람 일으킨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 영광 구하지 말고, 예. 세상 영광 말고, 정말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거든요.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라. 바울이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그 텐트 만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중동 지금도 텍스타일이 유명하지만도 그 물감 넣고 이렇게 처음 만들고 그이 역사를 보니까 아굴라우 브리실드가 있죠. 그 사람 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지금 살고 있으면 백만장자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가장 본이 되는 가정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총 여섯 번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네번 먼저 나와. 무슨 말일까요? 이름을 먼저 내는 것은 좀더 영향력 있고 더 강력한 사람이니까 부인이 좀더 은혜를 많이 끼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고린도에 보니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 세파다 싫어, 예수파. 그렇게 파가 많은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아볼로 이 사람은 엄청난 철학자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고, 바울도 알고. 근데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룹 중 하나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성령을 몰라. 근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불러다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훈련시킨 가정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이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낮에 일하니까 저녁에 그냥 바울 사도가 설교를 좀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이 설교하니까 2층까지 어떤 사람이 창틀에 앉아 있어서 설교 좀 그만 좀 했으며, 그만 좀 창틀 잡고 있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 놓쳐가지고 죽었어. 이름이 누굴까요? 성이 유입니다, 유. 유두고 떨어져 죽었어요.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본적 없지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 아르바이트 하고, 뭐, 그 장갑 만드는 일 하고. 그런데 내가 살리잖아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남한테 피안 끼치려고 밤낮을 일했다. 이게 뭐라면은 일단 물질적으로 남한테 피안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사람 말로 안 받았지? 잘한 거야.
정말 잘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너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사람은 말로 받으면은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예.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이에요. 근데 고난 받을 때 그냥 죄지어서 고난 받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세요. 그 고난이 최고의 복된 고난이에요. 예. 죄 때문에 고난 받지요. 실수해 가지고 고난 받지요. 그러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디모데 후서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디모데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너희를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그다음 읽어주세요. 축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예.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래요. 교회 안에서 설교 잘하고 막 하면은 막 박수 쳐지고 그러잖아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길바닥에 나가봐요. 길바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우리 지난 6월 달에 일본에서 동경, 그 도쿄, 신주쿠에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 같이 와서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일본 꼬마들 있죠. 다섯, 여섯 살 꼬마들이 전도지 나눠줘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전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들, 일본 꼬마들까지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특권입니다, 특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세요. 아멘. 예, 이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인 거예요. 18절 봐보니까, 18절, 2장 18절. 봐,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누가 막았다고요? 사단이 막았다, 사단이. 이게 하나님이 막는 것도 있지만 또 사단이 막는 거였어요. 그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막아요? 아시아 못 가게요? 사단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삼일체가 나오고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게 성령에 나오죠. 성령 하나님.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바울이 작정해서 가려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하니라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리가 예수. 여기 예수 나와요. 예수의 영. 6절에는 성령. 7절은 예수.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 성부 하나님 보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곧이 10절 중반에 보세요. 이 환상을 보고 곧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사람이 아시아로 가려고 선교 준비를 단단히 잘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 그러니까 이틀만 시간 좀 주세요. 정리 좀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다음 주 유럽 갈게요. 그게 아니고요. 곧 마게도냐로 떠난다는 곧. 네. 곧 순종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그 이미지틀리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베지저스 이미드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곧 하세요. 어제 그 입구에 청소를 해라고 시켰는데 24시간을 청소를 안한 거예요. 멘토 팀들 25명이 딱 있으니까 먼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봤던 그 모습 똑같은 거예요. 야, 후보 가지고 내려와. 내가 아침에 전도하러 7시 반쯤에 본 거예요. 어제 시켰는데 안한 거예요. 24시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안 들으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회개.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게 총 실장이거든. 이게
처치 키퍼 리더로 일하기 때문에 여기 이게 순서입니다. 이해되세요? 성도가 말을 되게 안 듣고 막 험악하게 나와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먼저? 어떤 영국 사람 술을 마셔가지고, 와, 술 취해가지고 나한테 욕을, F욕을 해요. 험악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가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우리 교회 영국 성도가. 술주정을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줄 알아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잡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I repent my sin. 그러니까 얘는 얘기하고, What is your sin? 당신 죄가 뭐야? 그러더라고. 내가 죄를 알려줬어요.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당신은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킬까. 네가 나한테 욕을 하고 그렇게 술로 취해서 소리 지르고 그 모습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먼저 회개한다. 진짜였거든요. 담임 그 목사의 그 양이에요. 그 목사가 똑바로 못 살면 성도들 똑같습니다. 내가 회개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죄 용서하시고 이 사람 죄 용서하시고 가만히 듣더니 You need to stand up. 당신 일어나시고 자기가 반대로 내발 앞에서 무릎 꿇고 I need to repent my sin. 자기 회개한다고 그때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 이해되죠? 그래서 회개, 네 외안에 이 손가락질 한번할때세번 내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남 뭐요? 티끌 빼준다. 티끌 있네. 티끌 있는 눈에 속에 티끌 있네. 잘 보여 티끌. 장기 그 훈수 보면 옆에서 보면 잘 보여요. 근데 직접 재라면 못 보대. 남의 티끌은 너무 잘 보여 눈 속에 있는 거. 잘 보여. 근데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얼마나 커요? 집짓 때큰 뒷보이죠. 어마어마 큰거 있으면 잘 그걸 안 보여. 그거 안 보이고 남의 티끌 보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티끌 보기 전에 당신 들보 보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내 티끌 보기 전에 당신 들보 보세요. 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니헤미야 있죠. 니헤미야가 외국 생활했잖아요. 수상궁에 외국에 있었는데 외국에 있는 니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해요. 왜요? 먼저 회개해요. 나의 죄, 내 부모의 죄,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조국의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운 힘든 것을 니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한 니헤미야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사람이 붕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혹시 좀 이분이 힘든 것 같고 저분이 힘든 것 같고 그러면은요, 내가 먼저 회개하면 됩니다. 먼저 회개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이 미쳐집니다. 왜네 잘못했어? 네잘 그렇게 그 손가락 하기 전에 야, 내가 본을 못 보여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내 목사로서 내가 진짜 회개한다. 얼마나 당신을 똑바로 교육을 못 시키고 바르게 인도를 못 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됐을까?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먼저 회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더라고요. 아, 그 정말 한순간에 이게 뒤집어진 걸 봤거든요. 3장, 아,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선에게 너희들 나의 영광이야. 우리의 영광이야. 그리고 너희를 보니까 내 기쁨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마련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네가 아느니라. 너희도 환난 있을 거다 있는데 벌써 환난 받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나중에?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예? 예. 환난. 환난. 여기 한국말로 환난. 환난도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여기 한번 요한복음 16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뭐 한다고요? 환난 당한대요. 근데 평안이 있대요. 환난 나올 때 담대하래요. 담대해야 됩니다.
어제도 그 프리 이스라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무슬림 여자가 shame on you, shame on you. 수치가 당신한테 있을지어다. 그런 식으로 선포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슬림애가 달라붙은 거예요. 야, 너 그만 그래. 걔 내가 개뻔 지금 몇번 예언하네, 이게. 예수 믿고 성사가 된다 그랬어. 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간지 알아? 네 북한 간다, 북한. 와, 북한에 선교사 갈 거야. 자기 무슬림이래. 내보다 선지자냐 그래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북한에 가서 순교까지 당한다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화내고 나중에 갔는데 그리고 무슬림들한테 내가 선포하면 또 선포한 대로 된다 그러면 더 고통스러워요. 네, 선교사가 돼가지고 순교까지 당한 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잖아요. 청나라 가보세요. 스데반 집사 있죠? 엄청난 상급 있습니다. 제가 한 4,50분 강도들한테 광 먹고 쇠파이프로 두드려 맞는데 스데반 집사가 총나라는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몸이 아프더라고요. 때리니까 때린데 때리니까요 2~3분 아픈데 계속 때리면은요 이제 살이 이제 뼈가 단 계속 많이 얼얼거려요. 아막 몸이 막 불뜨고 좀 계속 때리니까 그래서 4,50분 야 그렇게 맞을 때는 총나라 가고 싶대요. 아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까 살 소망이 없어요. 아, 오늘 정말 주님 괜찮다면 저를 천국에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네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파가지고 있는데 2~3분만 하니까 이제 몸이 얼얼거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당한다면 돌로 죽거든요. 가장 처참하게 죽은 게 돌로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가 아니고 뭐 돌로. 근데 돌이 수십 개, 수백 개. 때리는데요. 스데반 집사가요. 무릎 꿇게 되게 여기를 막더라고. 내도 그 강목과 쇠뼈를 때릴 때요. 머리를 사람이 자동으로 여기를 막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돌이 여기 말고 피가 터져. 살이 터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아픔이 눈물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걸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큰걸 봤는데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더라고요. 중동 관습에요. 유대인 관습에 누가 들어올 때요 일어나는 건 최대 예우거든요. 예수님 의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우를 표한다. 펑펑 울었습니다. 순교 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예수님 의자 안못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예우를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된 거예요. 물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지만 자기 때문에 돌로 신약의 최초 순교자입니다. 그걸 내가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는 이러신 예수님을 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 돌마다 순교당한 걸 보고 근데 두드려 맞아가면서 무슨 기도가 온줄 알아요? 주님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벌떡 일어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왔네. 그래서 제가 순교를 많이 당할 뻔한 거예요. 13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복입니다. 예수님이 웬만해서 일어나겠어요? 포지션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거든요. 일어난대. 언제요? 자기의 백성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순교자로 죽을 때. 순교상이 제일 큽니다. 근데 예수도 모르고 무슬림한테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고 순교까지 당한다 그러시니 고통스러우지 않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것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복이잖아요. 순교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정답입니다. 순교당한 게 쉽습니다. 내가 순교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하면 어렵습니다. 순교는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잖아요. 순교 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통독하거든요. 성경 통독하신 분이 한 10명이 왔나? 목사님들 같이, 똑같이 물어서 순교 당하는 거 어떻게 쉬워요? 그러니까 10명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너무나 쉽죠, 그래요. 매일같이 성경 말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겠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계속 대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숨겨다는 게 너무 쉽대요. 그분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까 내는 그 아주 공헌을 안 당하고. 예? 정말로 나는 죽게 예수가 살면요, 뭐 고문 당한 또 할렐루야고요. 뭐 제일 쉬운 게 총 맞아 숨겨 제일 쉽죠. 근데 또 고문 당하면 저는 본인이 당겨 주님이 힘을 주시죠. 그렇죠. 예. 주님이 힘을 주셨어.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를 수고를 헛되게 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너 믿음 있는가 아닌가 보려면 내가 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 고난 당하면 진짜 믿음 나와요. 같이 수천 명하고 같이 손들고 찬양하는 게 쉬워요. 할렐루야 쉬워요. 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말은 쉬워요. 근데 진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진짜 믿음이에요. 예. 순도 99% 나온 순금이 언제 나와요? 엄청난 뜨거운 열기 속에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다니엘 대단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사가 아벤이고 있죠? 푸르푸르게 들어가 살아남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르푸르에서 구해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우상 숭배 안 할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 아니야,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게 불같은 믿음이고요. 스데반의 믿음이고요. 사드락 메사 야베누의 믿음이고요. 사자굴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입을 딱 막고 놓잖아요. 어떤 성화 중에서요. 굉장히 은혜가 된 성화인데 달이 떠 있어요. 근데 감옥에 다니엘이 갇혀 있어요. 다니엘이 갇혀 있는데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보고 있고 다니엘은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달을 보고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입이 딱 사자가 입을 못 벌려. 그 성화 본데 어우 하나님의 위엄이 있더라고. 그 그림이 성화에. 야,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내치기도 하시고 높이시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한순간에 뭘 다 하시거든요. 근데 사자 입을 딱 막아놓고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왜 돈 들여서 잠 못 자고 오는 거예요? 오자마자 핸드폰을 왜 있는 거예요? 이번에 멘토 단장님도 오자마자 핸드폰을 잃었어요. 히드로공항에서. 근데 찾았어요. 영국에서 핸드폰 잃어서 찾는 것은 기적입니다. 거의 못 찾아요. 근데 기적이에요. 근데 핸드폰 잃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주님 찾아가면 돼. 네. 예. 전 벌써 은혜 예. 맞아요. 너무 너무 감사해. 내가 진짜 난리 났어. 예. 너무 너무 감사하네. 예. 그냥 피스풀한. 예. 너무 감사하네. 예. 예. 살아도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 예. 여기 보겠습니다. 6절 보기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무슨 소리?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내가 디모데한테 받은 보고가 있다. 너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과 사랑이 있네. 매일마다 있어야 될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아까 1장 몇 절에 나오죠?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1장 3절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따라줘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역사가 안 나타나. 수고가 없어. 인내가 없어. 그러면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조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어요.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대.
야, 어떤 사람 보면 기쁨이 온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기쁨. 어제 선교사님 막 몇 명 예수 영접했어요. 어제요? 22명인가요? 22명 막 선교사님 전도로 나올 때마다 저는 기뻐요. 얼굴 보면 기뻐요. 왜요? 정말로 정말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셔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지금요 은퇴하셔가지고 선교사 연수 받고 이렇게 오셔서 해가지고 지난번에 37명 예수 영접하고 22명 이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상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본인 성교사님도 아세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대선교 사람들을 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기쁨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3장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십시오. 미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 가운데 흠이 없기를 원해요. 어떤 부분에 흠이 없기를 원해요? 주님 강림하시자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영혼 육이 흠 없으셔야 됩니다. 대사로니까 전서 5장 23절 봐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마음판에 새겨 놓으세요. 대사로니까 전서 5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영혼육이 아름답게 보존돼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혼 속에 지정이 있죠. 지정이가 철저하게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거룩하고 그럼 성전으로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장 13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 영혼육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4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4장 3절 거룩함이라. 근데 곧 음란을 버리라. 정말 마지막 때 음란이 진짜 무섭습니다. 무슨 죄가 나오면 신약성경에 음란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6장 데살로니가 5장 16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 뜻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게 네 개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자상 5장 16절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뜻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절 보니까 4장 4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거룩함.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라고 주장한 사람 누구죠? 한국의 여자 목사님인데 3만 5천 명이 주석하더라고 주일날 김양재 목사님. 그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전도팀을 데려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네. 이 말씀이에요. 아내 취할 줄 아는데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대선교 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또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네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피지컬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열두 제자가 어떤 사람들 부른지 알아요? 실업자 불렀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 불렀어요? 세례 아니 저 누구지 세리장이었던 마태 엄청나게 바쁘기 세리 중에서 장이에요. 장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어부로서 바쁜 사람이에요.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궁핍함이 없게 하랍니다. 너희가 일을 하면 궁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보세요. 일하면은 그래도 이제 남한테 나눌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자문서에 게으른 자는 가난해요. 100%입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된지 아세요? 부진하니까 그래요. 한국 사람 어딜 가나 잘 삽니다. 정말 잘 살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잘 살고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가는 곳만 잘 살아요. 부진하니까.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보니까 자는 자들도 하나님 저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주님 제 이름 오실 때 먼저 죽은 사람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뭘 타고요? 구름 타시고. 구름 타시고. 그리고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이거 제 이름이죠? 영어로 랍처. 랍처라 그러죠. 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올것 같아요? 장소가? 예, 예루살렘. 감람산 위로 온다고 그렇게 거의 신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너희가 본 예수가 다시 그렇게 오실 거야. 그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니까 이렇게 뭘로 위로해라면 재림을 놓고 위로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He's coming back soon. 그걸로 위로해라는 거예요. 4장 18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강림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예? 그거 중요해요. 예수님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도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자로 와요. 심판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심판 나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뭘 받죠? 상급, 상급. 계시록 22장 봐보세요. 계시 22장 예수님 다시 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고? 상급을 받아요.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 주겠다는 거예요. 네? 천국에 두 가지 책이 있거든요. 하나는 생명책, 그 다음에는 행위책, 행위. 생명책에 기록돼야지만 천국에 가고 행위대로, 이제 행위 기록엔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소라니까 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2절.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돼.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이 구절을 몰라가지고 이장님인가 그 사람. 이거, 이름 뭐예요? 다음이 성교회. 그 사람 아니 악화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안에 우편자 계시다가 이제 같이 상의하지 않겠어요? 야, 때가 됐다. 아들 예수여 내려가소서. 예, 아들아 내려가라. 내려온다고요. 그게 재림이죠. 예수님도 모르겠대요. 천사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안다 그래요. 어떤 제주도 산 사람이가 2021년인가 9월달에 예수 온다고 뭐 카톡에 올려놨어. 아, 황당해가지고. 제주도 어떤 사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 보내가 자매 왜 그래? 왜 이렇게 됐어? 아, 그때 5월이었거든요. 그때 5월달에 뭐가 그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거기에 그 프로파일 거기 올렸더라, 올렸다 그렇게 하더라. 아무리 남들이 그래도 성경에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데 9월달에 온다고 뭘 그렇게 이야기해? 빨리 그 내려, 빨리 회개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성경에 나오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말한다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2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괜찮네 살만하네 평안하다. 순간이 옵니다. 심판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예수님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5장 13절 저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고요.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고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15절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빕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보세요. 12장 21절 12장 마지막 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뭘 이기라고요? 뭘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암송하기 쉽죠. 12:21 우리 묵지바 있죠. 묵지바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바위자 바위 보잖아요. 수건으로 보면 누가 더 세요? 바위가 세잖아요. 근데 보가 이긴데 저한테 주는 계시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이 보가 이기는 거예요. 선이 이깁니다. 선이 이겨요. 악을 이기는 게 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주신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요? 쉬운 말씀이요? 쉬운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예. 저는 기도할 때 잠잘 때 이렇게 방으로, 브로로 방으로 기도하고 자요. 깰 때도 방으로 기도하고 깨더라고. 잠잘 때. 이제 하나님 좀 잠잘 때는 기도 안 하고 자면 안 되겠어요? 잘 때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주님께 더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더라고. 네 진짜 쉬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쉬는 곳이 그 땅이 아니란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안식 가운데 있지만도 정말로 완전 쉼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받았다면은 허드슨 태울라고 받았더라고요.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근데 정말 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나 정말 쉬고 싶으면 진짜 안식은 네 그 땅이 아니야. 죽고 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있죠. 범사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그 범사. 예수 우리 범사죠. 영어로 all circumstances군요. 범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범사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황이인지 범사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대한 목적이 있는 범사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는 범사가 있어요. 우리 예수 다 믿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타난 범사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인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아니고는 일어날 범사가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부신자들한테 일어난 범사 있죠. 뭐, 암이 걸렸다든지, 교통사고 났다든지,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100만 파운드를 받았다든지, 일어난 모든 세상적인 모든 범사. 딱 한 가지 목적. 뭔지 아세요? 예수 믿게 하려고. 어떻게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31절은 우리가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6장 30절 보세요. 간수가 하는 소리예요. 간수가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선생들이 둘이거든요. 바울하고 실라.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감옥 간수가 뭐라 그래요? 뭘 본지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미하고 기도하니까요. 춤을 춰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두드러 맞고 피 흘리는데요. 근데 뭘 본다면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감옥 문이 열려요. 족쇄가 다 풀려요. 그, 또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간수가 또 자기 자해하려고 그래요. 그게 모든 게 범사잖아요. 그 범사를 보고 나서 간수가 하는 소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돼? 걷나요? 물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믿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족도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어난 모든 범사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구원받는 거,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면 한 70% 정도가 나쁜 일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 그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죠. 어떤 누구나 내 아는 그 분이 있는데 우리 그 한국자매가 나왔는데 한국자매 영어를 잘해요. 수련회 갔는데 간증을 이제 시켰어요. 한 3분 간증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가나 말기였대. 영어로 이제 하늘에 한글로 표현한 거야 지금. 아버지가 가나 말기인데 세 달밖에 못 산다 그랬대. 근데 가나 말기나 막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막 집에서 이제 있고 가족들 만나고 그랬나 봐. 마지막 인생이니까. 근데 어떤 분이 불교 신자한테 그분. 근데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줬대.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은 거 아버지가. 자기는 암 때문에 교회 나갔는데 그 자매가 간증이 우리 집안은요 그 아버지 간암 때문에 간암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암 때문에 아버지 구원받고 엄마 구원받고 자기까지 세 자녀 다섯 명이 구원받았대. 뭐 때문에? 암 때문에. 그래서 암이 암으로 안 끝나고 그 범사잖아요. 그 어려운 그 암 마지막 세 달 랭게 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병이 또 치료됐어. 영생을 얻고 병이 치료, 지금도 살았대.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 인생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는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딱 그 한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전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전도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범사는 뭐예요? 그젠가 젠포 이제 뭐죠? 범사잖아요. 기분 안 좋을 일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핸드폰 잃어먹었으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이 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난 모든 범사는 내 영혼을 축복하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는 내 영혼을 축복하려고. 이 핸드폰 입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배드벅 빈대에 물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일어난 모든 범사가 뭐라고요? 내 영혼을 축복하려고. 정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 바울라가 신라가 있죠? 감옥에 왜 가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내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그 유혹, 그 부인의 유혹을 이겼어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요? 승리했으면, 죄를 이겼으면 상급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행이에요, 감옥해. 요새 축복하려고. 내 영혼을 축복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는요, 내 영혼을 축복하려고. 아멘입니까? 이거 깨달아지면요, 인생이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모든 모양이라고 버리래. 어떤 원사님이 자기한테 심한 욕을 했대. 근데 쌍시옷 욕 있죠. 그걸 똑같이도 이야기해요. 원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욕 들은 걸 더 세게 발음을 해가지고 쌍시옷 욕 자기도 시원한가 봐. 근데 이런 욕을 나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 왜 모양을 내냐고. 남 쌍욕한 걸 왜 또 입 더럽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라고 버리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버려야 돼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자기 위해 기도 제목을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에 한번 봐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이제 영적 전쟁이 돼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6장 19절.
18절에는 이제 원성도를 서로 중보기도 이야기, 중보기도 18절. 19절은 자기 위해 기도 제목을 주는 것.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일단 내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 달라 기도해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오도록 기도해달라, 말씀. 두 번째는 뭐라면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도 두 가지 기도를 줍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줘가지고, 그 말씀을, 그 계시를 갖다가 담대하게 남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좀 기도해줘. 라고 두 가지 기도를 줘요. 그래서 40절에 풀이 해놔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복음 전하도록. 예. 하나님 말씀 내게 주셔가지고, 그 비밀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겠습니다. 1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 좀 성경이 고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받느니라 해놨어요.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 받고 있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 특별히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잖아요. 근데 환난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복음 때문에. 고통, 핍박, 몸에 흉터들이 많습니다. 두드려 맞고 막 병 깨가지고 찔리기도 하고 막 흉터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 환난 받는 너희들한테는 안식으로 갔겠대. 근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희한테 환난을 준 사람들한테 하나님 또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습니다. 우리는 그 갚을 필요 없어요. 1장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해. 예수 이름이 존귀케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야, 우리도 영광 받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걸 다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 뭐 타고 들어가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거든요. 다시 올 때 예수님 뭘 타고 오시죠? 말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나귀하고. 근데 나귀 타고 갈 때 사람이 뭐라 그러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 호산나 그러면요,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다윗 자손 그러면서 사람들이 길바닥에다 뭘 깔아요?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또요? 팜트리. 그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깔고 한 것은요, 메시아가 올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밟아요? 종려나무를 밟은 그 나귀. 그 다음 사람 옷을 누가 밟아요? 예수님 안 밟잖아요. 나귀가 밟아. 예수님 나귀 등에 타 있고.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막 너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당나귀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자기한테 한 줄 알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떨어졌더라. 그렇게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호산나, 호산나, 막 나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고집 센 나귀. 동물이었던 나귀, 당나귀가요, 그날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예수님 등에 업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나귀 같더라고요. 예수님 전하다 보니까요, 어쩔 때는요, 뭐 한국 가니까 신라 호텔 있죠. 거기를 잡아줘요. 거기 자기 해줘요. 옷은 그 버튼 자고.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제일 싼 거 먹읍시다. 그러니까 한 끼가 100만원짜리 줘. 속으로, 그분이 이제, 양국, 그, 서울 부시장이었거든요. 와, 주님, 길가든 성교비로 좀 얼마 줄까. 그 마음 여기까지 있었어. 근데, 그 식사 끝나고 나서 그게 마음 없어졌습니다. 아, 배는 먹어도 배고프다. 아홉 번이가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나오는데, 배는 고파. 배는 배만 부르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대화 나누면서 자기 속에 내기질 내고, 내도, 아, 이게 식사가 아니구나. 우리 선교사들은 그냥 배만 부르면 되거든요. 뭐, 내 맛있는 거 찾으려고, 아니잖아요. 근데 아홉 번이 나와요. 조그만 간장조기 같은 게 조그만 걸로 계속 나와. 근데 배는 고파.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아, 한 끼 100만원짜리가 이런 거구나.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하는 영광 받고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식사가 아닌 거예요.
몇 장 했죠? 1장 12절 끝났습니다. 1장 12절, 2장 3절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느니. 여기 보니까 맨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미혹이 나타나. 미혹. 마태복음 24장에 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라? 미혹이에요. 미혹. 아, 그래서 이단 일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증인, 뭐 몰몬, 뭐 통일교, 그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24장 4절. 24장 3절에 예수님한테, 주님, 예수님이 이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가르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나타나요. 뭐 이제 미혹. 예.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많은 사람.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 처음에는 복수거든요. 몰몬 뭐 또 여호와 증인 또 어디죠? 이슬람 뭐 힌두 불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싱글러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 모든 걸 다 리더가 돼요. 여기 보면은 아들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성전에 보세요. 4장 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받는 자를 위해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일성전이 무슨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이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삼성전이 이제 곧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성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벌써 삼성전 그 지을 준비 다 해놨습니다.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마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거짓을 하려고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더 내놔버린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해도 안 되면 그냥 내놔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생 완전 막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28절 보세요. 이제 동성애자들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내버려 두사.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악한 사람 더 악해져요. 더 완악해요. 아주 악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야, 이거 동성애 하는 거 있죠? 아, 옳소 하는 사람 있죠? 같이 심판받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스웨덴 가니까요, 교회 강대선 옆에요, LGBTQ 깃발을 걸어놔요. 왜 그렇겠어요? 동성애 깃발을 강대선 앞에 딱 걸어놨더라니까요. 앞에도 걸어놨고요. 술집마다 동성애 깃발을 해놓고 하는 데 있죠? 거기는 우리 동성애자들을 환영합니다. 그 환영할 뿐만 아니고 동의합니다는 뜻입니다. 동의합니다. 스웨덴 목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아침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동성애 죄라고 설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대. 못 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동성애 죄라고 작년 1월 달에 설교했다간 한번 고소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쪽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당신 강대상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들이 100% 질 거라고. 네. 우리 강대상에서 성경 그대로 설교하면요 고소당했다는 제가. 근데 법원까지 안 데리고 가더라고 그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죄를 죄라 그러고 악을 악이라 그러고 선을 선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 1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이나 일에나.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 없어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니라. 우리 기도할 때 늘 기도할 것이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 내지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서 건져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래.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두 번씩 읽었잖아요. 총 8장이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나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거지. 계속 말씀 보는 거예요. 영국 오셔가지고 말씀 많이 보세요. 시간 만나면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 세 가지만 해보세요. 예? 죽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다가 그거 하려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8시 10분까지 하는데 어디 9시 한 10분까지 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 가져왔었으니까 오늘 점심 안 드셔도 된다면 지금 끝나고 바로 나가 전도하세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너무 아주 계속 나가세요. 그래서 그 3장 5절, 3장 5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마지막 때 인내 있어야 돼, 인내, 인내. 정말 인내 있어야 돼요. 인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서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누구 이야기한다면 요배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요배 인내. 야고보서 4장이면 예수님 남동생이 야고보서 4장에 인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보니까 5장 8절 보세요. 5장 8절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은 게 인내 마음을 굳게 하라. 마지막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에 마지막 때 길이 참으래. 그리고 7절 보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또 7절 보니까 길이 참으래. 논부가 또 길이 참은 것처럼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지 못하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원망.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예, 안 참으면 서로 원망이 막 터져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마라. 왜?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오늘 인내한 자를 우리가 뭐하라고요? 복되다 가나니. 근데 누구한테 배우래요? 욥에 있네. 욥에 엑기스가 인내라는 거예요. 욥에 인내 배우라는 거예요. 욥의 부인이 뭐라 그런지 알았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버리래. 저주하고 죽어버리래. 그래도 끝까지 인내해가지고요. 또 자식 10명을 또 낳는데 그 다시 난 그 열 명의 엄마가 누울 것 같아요? 똑같은 부위. 똑같은 부위. 예? 똑같은 부위. 재혼해서 산 게 아니고, 똑같은 부위. 내가 찾았거든요. 성경에 재혼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다시.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거죠. 욥이, 여기 보니까 욥의 야고보 이 사람이 예수님 남동생이거든요. 욥한테 인내 배워. 예? 그게 어디서 성경에 안 나오는 거지. 예? 똑같은 부인은 이제 재혼했다는 소리가 일단 없으니까 재혼했다는 소리가 없고 그리고 성경에게 야고보서에 욥의 인내를 보라 그런 거예요. 그 끝까지 인내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여자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아 제가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기 없으면 이제 일단은 재혼했다는 소리 없으면 재혼 안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안 했겠지. 아, 꼭 그렇게 이어가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욥의 인내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의 결말을 보았대. 욥의 결말이 갑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는 가장 자비하셔서 긍휼히 여기신 자래요. 그래서 욥한테 다른 게 하나, 사람마다 엑기스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전도. 예, 여기도 전도. 우리 성교사님 전도. 제가 각각인 사람 다 전도입니다. 엑기스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찬양. 다 엑기스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배울 거. 근데 욥한테는 인내라는 거예요. 욥한테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3장 봐보겠습니다. 3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누객인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여 예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할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피 안 끼치려고.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에게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랍니다. 참 최고의 가르침이 본입니다. 본. 이 멘토 팀들 많이 본받았죠. 괜찮 대단하죠. 꼬마들이죠. 애들 레고랜드라고 그 있죠. 뭐 애들 뭐 놀이터도 있고 뭐 그 있거든요. 애들 갈 만한 거 있거든요. 런던 시내. 그냥 하나도 가자는 소리도 안 해. 그냥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너무 이제 불쌍해 보니까 애들 아이스크림 사지 마.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고. 본받을 게 있더라고요. 본받을 게 있어요. 25명이 한 16일 살다 가는데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 같이 사람 많이 배워요.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다는 저희 공동체랑 예, 정말 가르치는 것은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래요. 예. 그래서 일하기 안 먹지도 말라. 일하는 게 복입니다. 정말 일거리가 있는 게 복이에요. 일거리 없어봐요. 저주입니다. 저주. 11절 보세요.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리 있대.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 했으면 좀 되면 좋은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낙심하지 마라. 일하라는 끝날게요. 일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세상 일만이 아니고 그렇죠. 아, 그렇죠. 일이고 다 어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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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서 일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예,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있죠. 음악가게 우리한테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17절 바울이 진필로 썼대요. 그러니까 전서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본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뭐 좀 배우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mitate me, 자 imitate Jesus 그렇게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본받듯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음의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 분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닮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 돌리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